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용접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접에 대해서 정말 전망이 좋고 기술사의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가 되게 좋다고.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푸른 불꽃과 마주서 끊임없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 용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용접 연습장. 용접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용접 일을 배우고 기술을 나누는 곳인데요. 용접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장 시험용으로 육지 자세를 지금 연습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14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공 최락훈 씨. 이곳에 온 사람들은 출신도 나이도 각양각색입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차츰 들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미래를 위해서 좀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뭐 알아보다가 용접 쪽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배우고 싶어서 결국은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조금씩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배우는 데는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면은 지금도 있고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3, 40대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온 경력자들까지 하루 10시간씩 연습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용접은 학력에 상관없이 기술만 있다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기계 배관, 보일러 제조, 선박 건조 분야와 건설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종류의 용접 현장. 이제 용접 현장 역시 IT 환경에 맞게 첨단화되어가는 추세.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사람이 하기 힘든 거를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로봇 용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로봇 용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의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용접이 진행되는 로봇 용접.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든 세밀한 용접 분야에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정확한 수치에 맞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기계로 하다 보면은 좀 더 세밀한 작업과 균등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속도 향상에 있어서 참 효율적입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용접에 많이 쓰이는데요. 로봇 용접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용접할 배관의 크기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로도 용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용접 분야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첨단화되며 그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용접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접사들이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틈틈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사 관계자분들이나 현장 관계자분들이 용접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꽃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용접공.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우리 용접공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